네, 최고의 애널리스트 최애를 만나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 방산주 관련 이야기 해볼 예정이고요. 기업 분석부의 최광식 연구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박재영 차장님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특집 방송 때 판타 모자 썼었는데 그거 안 써서 지금 다행이시라고 들어오자마자 얘기하셨어요. 많이 싫으셨나요? 조금은 좀 과하지 않았나라는 네, 안 써서 다행이다. 저는 김진우 위원, 김진우 위원 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 원래 그런 스타일이 원래 그런 아니신가요? 스타일 아닌데. 아, 모두가 다 깜짝 놀랐죠. 모든 사람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흔쾌히 써주셔서 네. 뭐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최강식 위원님의 산타 모자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선 얘기해 주셨는데 반응이 되게 반응이 좋았다고. 엄청 뜨거웠어요. 주가가 좋아야죠. 근데 LNG 선들이 11월에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요. 시장이 안 좋았는데 좀 아웃퍼폼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 당분간은 또 의견은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아무튼 신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방위산업 관련해서 방산주 가져오셨는데 또이 시점에서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언론 보도들 통해서 너무 많이 들으셨겠지만 UAE에서 청궁 2 계약이 있었고요. 그리고 호주에서도 단독 협상 상태였는데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호주 방문한 시점에 맞춰서 세레모니를 했죠. 무려 1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수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뉴스 봤는데 호주에는 자주포가 필요 없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방어 무기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누구든 공격이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쿼스라고 미국과 영국과 호주의 그 방위망 축이 있잖아요. 이게 다 중국을 좀 견제하고자 하는 거고, 물론 핵잠수함도 호주에 미국 갑자기 줘서 프랑스는 삐지고, 남중국해를 좀 너네가 좀 담당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뭐 잠수함만 보내다가, 이론적으로는 내륙도 지켜야죠. 자주포는 공격 무기는 아니고요. 일종의 진지방을 구축하고 막는 방어 무기 체계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 박가영 아나운서는 자주포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레일 달고 길게 대포 쏘는 것 같은 아, 그런 레일은 차 필요는 아닌가요? 없고요. 아, 스타크래프트 그렇군요. 해보셨나요? 아, 스타 해봤습니다. 시저 탱크입니다. 예, 아, 그런 개념으로 시저 보시면 탱크. 돼요. 그런 그렇군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아, 또 저에게 맞춤으로 딱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설명이 되네요. 네, 그렇군요. 근데 뭐 이미 수주한 것들 말고도요, 후속으로 수주를 기대하는 것들도 대단히 많이 있고, 제가 뭐 방위산업을 보면서 이렇게 해외 수주풀이 많아서 테이블을 만들고 이거를 기다리고 있어라고 한 적은 처음이고요. 이건 뭐 제가 본 것뿐만 아니라 우리 방위산업 전체에서도 이렇게 많은 해외 수주들을 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많이 달라졌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제 왜 이렇게까지 방산주가 수출 길이 열렸나 이 부분부터 얘기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 전에 먼저 방산주를 바라보시는데 장표에서 네. 저희가 네 가지의 색깔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 왼쪽 위에 있는 것처럼 내수방산 산업이었어요. 우리나라가 북한으로부터 도발을 막아야 되고 해서 뭐 ADD라고 하는 국방과학연구소가 1970년대에 만들어졌고 미제 무기를 쭉 썼죠. 우리는 뭐 무기가 없으니까. 미제 네, 무기. 미제. 근데 우리가 계속 천조국 무기만 쓰게 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갑자기 안 줘라고 했을 때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무기 체계를 계속 고도화하고 개발해 오면서 우리 방위산업이 성장을 해온 겁니다. 근데 2000년 초반에 5조 원 정도 국방비 중에서 무기 사는 방위력 개선비를 썼어요. 근데 지금 17조 원 쓰고 있어요. 5년 후에는 25조 원쓸 거예요.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절반은 해외 무기, 절반은 우리 국내에서 방위산업체들이 만들어 주는 거였는데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비중을 국내에서. 이것만으로 성장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별로 안 좋아해요. 다 알고 있고 뻔하고. 우리 국방부 예산을 따가는 사업인데 이익을 많이 남기면 안 되죠. 그래서 그렇죠.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근데 이제 이 내수방산을 바탕으로 우리가 계속 발전을 하다 보니 해외 수출 무기로서도
상품화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만 얘기 드리고요. 각각의 꼭지도 할 얘기는 되게 많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항공기 기체 부품사로서 한국 항공우주가 보잉이나 에어버스에 들어가는 여러 섹션들이랑 날개, 뼈대 이런 것들 담당을 해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우리가 타는 여객기에 엔진 회사는 세 개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GE, PW, 롤스로이스. 네. 이제 여기에 부품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미크론 끝나고 여행 간다라고 하고 여객기 많이 만들겠나라고 하면 보잉이랑 뭐 스프레드 에어로 시스템즈랑 에어버스 사시면 되는데 국내에서는 카이 하나 에어로 사시면 됩니다. 요 얘기도 한 꼭지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성 사업 얘기가 있는데 오늘은 방산 수출 중심으로만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네. 이것만 해도 시간은 모자랍니다. 네. 수출 위주로 말씀을 좀 네. 해주신다라고 네. 하셨는데 네. 일단 그 전에 큰 틀로 한번 우리가 방산에 수출하는 게 어떤 거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무기가 워낙 많으니까. 네. 근데 이제 6페이지에 제가 이제 네. 그림을 몇 개 넣어놨는데요. 네. 이게 지금 가장 대표 무기예요. 왼쪽 아래에 있는 게 K9 자주포크. 아, 네. 멋있네요. 멋있죠. 네. 2000년에 우리가 양산을 시작했는데 네. 2000년에 터키에 처음 기술 수출을 했어요. 매출 자체는 많지는 않아요. 네. 이후에 2014년 정도에 폴란드, 핀란드, 인도 살짝 건너뛰고 에스토니아, 뭐 그리고 노르웨이. 네. 특징이 뭐죠? 동유럽 국가들입니다. 인도를 빼고는. 네. 왜 동유럽일까요? 푸틴인 거죠. 아, 지금, 예. 러시아요? 예,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되게 네.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소비에트 연방 국가들이었던 국가들도 있고, 뭐 폴란드도 있고, 노르웨이도 있고, 아무튼 러시아의 그 침략의 의지를 좀 눌러주는 역할로서 자주포를 좀 마련해가는 그런 모양이 있고요. 인도는 또 파키스탄하고 분쟁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자주포 100문을 가져가가지고 실전 배치했고. 이게 공식적으로 보도가 막 나온 건 아닌데 파키스탄 자주포하고 붙어가지고 대승을 했다라는 얘기들도 여러 그 밀리터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밀덕들 밀리터리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K9 자주포는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마켓쉐어가 거의 절반 가까이에요. 오, 예. 대단하네요. 예, 대단하죠. 전차하면 독일의 전차 군단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예, 전차는 공격해 들어가는 거고요. 아, 자주포는 뒤에서 40km 앞 정도를 때리는 거거든요. 평화로운 무기입니다. 공격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평화로운 무기. 예. 근데 사실 독일에 우리 자주포보다 훨씬 더 자주포가 있었어요. PZH라고. 네. 네. 근데 이게 너무 좋은데 비싸고요. 그리고 우리가 3분의 18발을 쏘면 저기는 두 배의 속도로 쏘고 그래요? 네, 사거리도 더 멉니다. 근데 이게 무조건 막 돈을 들여서 무기체계를 좋은 걸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라 가격도 중요하고 국가 예산도 있고 근데 이 PZH도 많이 국내에도 양산하고 인공국에 팔렸는데 더 이상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라인을 닫았어요. 그러면 다시 팔기 힘들고 혹시나 누가 달라고 해도 라인을 다시 열게 되면 비용이 되게 올라가겠죠. 더 비싸지는군요. 네. 반면에 K9 자주포는 우리 국방부를 포방부라고 부르잖아요. 포를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을 해봤고 네. 전차가 없는 소름도 있고 네. 연평도 폭격도 있었죠. 그렇죠. 네. 엄청난 일이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포를 지나치게 많이 가져가는 그런 지금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K9 자주포를 2000년부터 꾸준히 양산을 해주니까 라인이 살아있었던 거고요. PZH가 사라진 시장에 뭐 중국 자주포도 있고 프랑스 것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가성비와 또 성능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자주포 시장에서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태까지 1.5조 원 수주했어요. 해외 수주. 그런데 이번에 호주에서 받은 게 1조 원이에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받을 게 2조 원이에요. 와. 오, 네. 20년 동안 수출한 거에 3배를 곧 지금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알아주셔야 되고 이 K9 자주포는 하나 디펜스가 제작을 하는데 하나 디펜스. 네, 하나 디펜스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100% 종속회사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네. 사실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바라보는 투자에서는. 네. 가운데 있는 게 우리의 자랑스러운 T50 고등 훈련기인데 네. TA50이면 전술 훈련기가 되고 간단한 미사일 발사와 뭐 데이터 통신하고 뭐 편대 비행하는 거 그리고 FA50이라고 있어요. 네. F가 보겠습니다. 파이팅이죠. A 어택이죠. 어택.
그래서 로우급의 전투기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럼 파이팅 어택인가요? 예, 그렇죠. 싸우는 거죠. 네. 싸우는. 그런데 네. F-15, F-16, 심지어 스텔스 F-35랑 붙으면 상대는 안 됩니다. 그렇겠죠. 제공, 네, 제공권을 네. 장악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제공권이 뚫려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서 지상에 대해서 좀 때릴 수 있는 정도의 용도이고 공대공으로 적 전투기가 나타나면은 레이더 짧고 미사일 짧지만 미사일을 몇 발을 쏠 수는 있어요. 아.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72대나 우리 동남아, 이라크 등등의 수출이 된 상태예요. 근데 그러면은 왜 이걸 사가냐? 로우 엔드급 전투기인데 다 사정이 있고 예산이 있고 또 자기네들의 소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미국이랑 싸울 일이 없잖아요. 네. F-35 가지고 있는 미국이랑 네. 싸울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F-35 팔지도 않아요. 네. F-35는 정말 최우방 국에만 팔기 때문에 스텔스 네. 전투기는. 네. 그리고 F-15도 엄청 비싸요. 네. 그래서 그 지역 안에서 나도 어느 정도 전투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투기 훈련사들을 양성해야 된다. 그리고 실제로 T-50, FA-50이 필리핀에 갔는데 두테르테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네. 이거 왜 샀어? 무슨 비리 있는 거 아니야라고 엄청 맹비난을 했는데 그 이듬해 반군들과의 전투에서 섬에 있는 반군을 우리 FA-50이 까먹었습니다. 100몇십 차례인가? 5천 몇십 차례에 폭격을 했는데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하면서 격찬을 하고 살듯 말듯하고는 아직 안 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FA-50도 네. 당장은 아닌데요. 엄청난 일이 또 미국 고등훈련기장에서 벌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이번 청군과 맞물리는 부분인데요. 네. 우리 현궁이라고 하는 어깨에 둘러매고 네. 쏘면은 파이앤포가 날아가서 그냥 이렇게 예전에는 계속 유도를 했어야 됐어요. 이렇게 맞아라 맞아라 근데 그냥 딱 쏴면 알아서 따라가네요. 장갑차를 따라가서 때리는 약간 그 낮 로우급의 그 유도 무기인데요. 이게 우리가 수출했다라고는 아무도 얘기는 못해요. 왜 그렇죠? 이거는 인명 살상용 공격 무기이기 때문에 예, 사우디가 어느 정도 샀는지도 정확히 모릅니다. 공시도 아니하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사우디에서 유튜브에 올렸어요. 우리가 이거 너무 성능 좋다. 또 근데, 예멘 반군이 근데... 사우디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뺏겼어요 무기를. 아이고야. 그래서 예멘 반군이 막 전 무기 포획한 걸 막 보여주는데 거기 현궁도 있고 막 항공 무기도 잔뜩 있는 겁니다. 수출을 많이 했다라는 네. 증거가 되는군요. 네. 수출 많이 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이거는 이제 LIG 쪽. 네, 이거는 아예 LIG 넥슨이고요. T-50은 한국 항공우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골고루 정말 많은 수주들을 가지고 있는데 7페이지에 네. 하나 더 이제 이거를 좀 테이블화해서 보시고 보여드리고 싶은 거 위에 천궁 2. 4조 원 규모예요. 네. 아, 천궁2 설명을 안 드렸네요. 네. 천궁1은 우리 연공으로 전투기가 날아오면은 네. 쏘겠다라는 겁니다. 전투기가 날아오면은 우리 전투기가 떠서 싸울 수도 있지만 좀 늦게 네. 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투기를 요격하는 시스템이 천궁1이라고. 지대공. 예. 네. 지대공인 네. 거죠. 근데 이제 옛날 1950년에 개발된 호크를 대체하는 국산 무기였던 건데 천궁2는요, 완전 다른 무기인 게 탄도탄을 요격하는 겁니다. 예. 미사일 요격하는 건가요? 예. 전투기는 마하 뭐 1.5 정도로 날아가요. 근데 탄도탄은 빵 사서 떨어질 때 이 가속도가 붙어서 종말 단계에서는 마하 10까지 갑니다. 말도 안 되는 속도로 그래요? 날아오는 걸 요격하는 건데 네. 우리가 사드 예전에 한국 도입할 때 되게 정치적으로 이슈가 있었고 문제 있어요. 네. 사드는 150km에서 100km의 고고도에서 요격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라크전의 영웅이었던 패트리어트 미사일 있죠. 네. 아, 많이 이게, 들어봤어요. 예, 탄도탄 쏘면은 쏘는 맞추는 건데 네. 전 지구가 처음 봤어요. 와 이걸 막는 무기가 있구나. 예, 패트리어트가 있고 패트리어트가 계속 진화된 게 팩3가 요즘 가장 좋은 건데 이게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산 것도 있고 독일에서 네. 중고로 산 것도 있고 주한미군이 가지고 온 것도 있어요. 한 100여 발 있는데 이게 탄도탄이 떨어질 때 고도 한 40km 정도에서 요격을 하는 거예요. 천궁2는 고도 20km 정도, 사거리 40km 정도를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그러니까 사드가 실패하고 패트리어트가 실패했을 때 천궁2가 마지막 단계에서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3단계가 있군요. 네. 네. 근데 이론적으로 이해가 가세요? 이렇게 빨리 날아오는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다라는. 그걸 어떻게 요격하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잘 만들면. 그래서 미사일도 마하 4, 5 정도로 날아가고요. 네. 레이더도 좋아야 되고요. 레이더로 들어온 정보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잘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출발할 때 뻥 떠서 척추력기로 방향을 잡아서 날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대단히 최첨단 무기를 우리가 개발해서 불과 작년 10월에 국내 첫 포대를 설치를 했는데 이게 개발되고 전투적합 반정 받는 테스트 단계에서부터 입소문을 타고 이미 사우디에서 먼저 이거 사겠다라고 의지박 얘기까지 나왔는데 UAE가 먼저 사버린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고 왜냐하면 막 개발된 거를 해외에서 구매를 해준 거예요. 그러게 이게 실전 배치되고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죠. 바로 사갔다라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태 써온 한국 무기 체계들에 대한 만족감과 신뢰가 좀 쌓여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국내에서의 실제 탄도탄을 맞는 경험 없었지만 국내 테스트 결과들에 대해서도 보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진짜 우리가 지금 7개 포대를 설치하는데 1조 원 정도를 2023년까지 국방부 예산을 쓰고 있거든요. 네. UAE는 우리 4배의 규모를 사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풍문일 뿐인데 사우디아라비아도 살 수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예멘을 괜히 쳐들어갔다가 순위파 도와주느라고 네. 후티 반군한테 사우디 정규군이 엄청 네. 터지고 있거든요. 진압이 안 돼요. 그래서 계속 탄도탄 쏘고 있잖아요. 사우디 본토로. 여기도 패트리어트도 있지만 천궁2도 좀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수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LIG 넥슨 이것 때문에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네네. 그런데 아직 애널리스트들이 이거 수주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수주를 모델에 넣어서 매출과 이익이 얼마나 늘어난지를 가지고 목표 주가를 안 올렸어요. 수주가 확실히 된 게 아닌데 올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주가 많이 올랐고 제 목표 주가 7만 5천 원인데 6만 원대 들어왔지만 만약에 진짜 수주가 되면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들의 어닝 예상치가 올라가게 될 거다라는 거죠. 수주가 안 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건가요? 방산 쪽은 끝까지 가봐야지 되긴 합니다. 예. 경쟁 무기들이 있나요? 혹시 그런 것들? 아, 이거는 네. 입찰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바락이라고 하는 것과 근데 또 중동에서 이스라엘 제품 쓰기가 당연하죠. 예. 우리가 이스라엘하고 화해를 했고 우리가 아니라 사우디가 화해를 했고 그래서 입찰에도 들어오긴 했어요. 네, 이스라엘이 더 좋을 겁니다. 좋을 수 있어요. 더 오래된 그리고 유도 무기와 레이더에 워낙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서가 작용을 했죠. 아, 이건 좀 그렇다라는 부분. 그리고 미국의 뭐 패트리어트 같은 걸 더 도입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 미국이 사우디에다가 무기를 더 안 팔고 있어요. 오, 사이가 안 좋고. 예, 뭐 여러 가지 말도 잘 안 듣고 예, 유가 낮추라는데 예멘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터무니없이 무기를 쏘아 붙이고 뭘 하고 있는 거냐. 그리고 최근 F-35도 사우디와 UAE 모두가 원하는데 미국이 안 팔고 있습니다. 네. 예, 최첨단 무기 체계들은 약간 지정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에는 미국은 안 파는 거죠. 그럴 때 늘 중동 국가들은 유럽하고 유럽만 바라봤거든요. 유럽에서 뭔가를 샀는데 그 대안으로서 하나 등장한 게 K-방산인 거죠. 여러분 이거 사실 UAE 천궁2 저 몰랐어요. 애널리스트들 몰랐어요. 이거는 우리 내부자 정보고 좀 몰라야 되는 거고 근데 이런 비슷한 일들이 앞으로 계속 좀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 방산업종을 좀 달리 봐야 된다. 내년도에 지금 네. 내년 내후년 계속 저는 사드 이후로 방산이 사드 이후였나요? 네. 계속 조금 안 좋아지기 네. 시작했는데 네. 지금 올해 말부터 갑작스럽게 이런 소식 때문에 막 급등이 네. 네. 나오고 있어요. 올해 말에 이런 일이 있기 전에도 LIG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YTD로 한 60, 70% 올랐었어요. 네. 조용히 올랐네요. 네. 실적이 계속 괜찮아지는 부분.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워낙 실적이 좋았고요. 네. 그래서 퍼스트 토픽 LIG 넥스원 이렇게 천궁2로서 얘기 드렸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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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두 번째는 말레이시아 얘기는 좀 지나가고요. 네. 이집트와 호주에서 2조 원, 1조 원의 K9 자주포. 아까 그거를 네. 호주는 사실상 계약을 했고요. 네. 이집트는 원래 한 보름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뭔가 약간 이제 도장 찍기 전에 뭔가 뭐 제가 모르는 일 때문에 약간 밀렸다고는 합니다. 자꾸 깎아달라고 하나? 뭐 그런 걸 수도 있고요. 근데 아무튼 3조 원 규모를 수주하게 되고 아까 얘기 드렸던 이거는 과거 해외 수출이 1.5조였는데 2조 20년 동안 3조 원이나 되는 규모가 들어오는 거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밑에 하나 디펜스라는 회사는 네. 매출 1.5조 원에 올해는 영업이익 600억, 보통 한 1000억 하는 회사예요. 그런데 네. 이 3조 원 규모에서 후속 지원 빼고도 2조 3천억 정도를 자주포 만들어주는 매출이 당장 4, 5년 안에 이렇게 질 텐데 그러면 1년에 매출이 5천억 늘어나는 겁니다. 1.5조 회사가 2조 원 되는 거고요. 네. 바로 다음 장에 잠시 보시면 여기 이제
각 회사별로 수출 비중과 영업이익률인데 네. 우리 방사는 국내 사업만 하면 그냥 미드싱글이에요. 아예 재미없어 미드싱글, 이제 미드싱글인데 수출이 늘어나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두 자릿수 중반 훌쩍 갑니다. 네, 수출이 40%일 때 하나 디펜스가 영업이익률 13%였는데 모두 다 수출이면 수출은 대체 얼마나 이익률이 높냐는 거죠. 그래서 매출 1.5조가 2조 원 될 뿐더러 여기서 이익률이 막 올라가게 되면은 매출 2조에 영업이 2천억짜리 회사가 될 수 있는 거고 네. 영업에 세금 뭘 떼더라도 아무튼 2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에서 한 10배 주면 2조 원 정도 시가총액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시가총액이 지금 2조 초반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주가가 실적 예상치와 주가가 릴레이팅 될 거다. LID는 좋았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벌어지고 있고 벌어지려고 하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별로 힘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안타까워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뭔가 실제 벌어지고 있는 펀더멘탈과는 주가가 맞지 않다라고 주장을 드리는 바입니다. 약간 항공 영향도 있겠죠? 이쪽에. 그렇죠. 네. 예, 그 뭐 보잉과 뭐 스프레 에어로도 주가 가다가 최근 눌린 게 오미크론 이슈도 있고 등등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면은 이제 매출 한 6, 7천억 원 정도는 엔진 부품 민항기에 만들어주는 거여서 그 부분에서 이제 사실 회사의 실적 영향은 되게 작은데 주가의 멀티플러스는 되게 크게 건드리거든요. 에어로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한 오미크론 악재도 약간은 작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탑픽으로 잡으신 거는 LIG. LIG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이제 네, 둘 다 추천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 디펜스나 하나 카이는 별로인 건지 카이는 내년 가을 정도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저게 시간이 별로 없죠. 네. 아니 네. 뭐 계속 하셔도 됩니다. 네. 하나 디펜스 하나 더 얘기 드릴게요. 네. 네. 여기 레드백이라고 하는 우리 전투 장갑차가 전투 장갑차요? 네, 전투 장갑차. 전투 장갑차는 뭐죠? 전장에서 네. 우리 전투원을 6명, 8명 태우고 안전하게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아. 구보로 가면은 트럭 타고 가면은 총탄, 로켓 맞으면 사람들 다치고 네, 죽잖아요. 그런데 네, 이거는 네. 뭘 맞아도 좀 안전한 그런 전장의 택시의 개념이고요. 2019년 10월인가에 우리가 이제 탑2로 선정이 돼서 이제 올해 전투장갑차가 이렇게 세 대가 호주에 나가서 네. 호주의 사막을 달리고 기관포를 맞고 테스트를 받고 있어요. 우리의 경쟁은 독일의 라인메탈입니다. 라인메탈은 그 유명한 독일의 전차를 만들어 온 회사예요. 그리고 이 사업 규모가 2단계에서는 바퀴 타입 200등 이미 라인메탈이 따갔어요. 근데 이제 무한계에도 캐터필라 형태의 전투장갑차 400여대에 대해서 입찰이 열렸는데 따게 된다면 장갑차만 4조 원에서 5조 원이고요. 향후 2, 30년 동안 후속 지원 사업 규모만 6조 원입니다. 그래서 10조 원, 11조 원 사업인데 여기에 라인메탈과 경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말이니까 이제 테스트는 끝났고요. 네. 내년에 상반기 중에 누가 더 좋은지를 호주 국방부가 선정하게 돼서 만약에 하나 디펜스가 이기게 된다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10조 원 규모를 따내는 거고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네. 사실 뭐라고 하죠? 재원이라고 하나요? 네. 이건 조금 딸리긴 하네요. 되게. 아닙니다. 왜 딸립니까? 안 딸립니다. 왜냐하면 여기 예, 요 자료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 최고 속도나 뭐 이런. 아 속도 네. 예, 느릴 수 있죠. 네. 근데 뭐 최대 항속 거리. 네. 근데 아무튼 호주군이 원하는 소요는 비슷하게는 맞출 거예요. 소요를 맞추는데 우리는 속도가 더 빨라이고 그렇게 치면은 뭐 우리가 뭐 연비는 더 좋아일 수도 있고 우리 엔진은 2000년부터 사용한 K9 자주포에 사용한 엔진을 그대로 사용해요. 그래서 네. 우리는 신뢰성이 있어. 근데 쟤네들은 약간 우리는 더 좋은 기술의 엔진이야. 그래서 소요는 비슷할 거예요. 이게 전투장갑차가 한 3, 40억 하는데 얘네들이 네. 원하는 전투장갑차는 80억짜리예요. 세상에 없는 장갑차를 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라크전도 가봤고 네. 뭐 이런 상황에서 과거의 장갑차가 우리 전투원을 보호하는데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거 만들어 달라는 거니까요. 근데 스펙보다는 가격과 신형 그리고 로컬리제이션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롱이라고 하는 지역이 GM 모터스가 철수하면서 네. 완전 초토화됐거든요, 경제가. 네. 그래서 이번에 호주의 문통이 방문해서 뭐 기자회견하고 할 때도 호주 총리의 연설에서도 지롱의 경제 복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호주 K9 자주포 1조 원이면 300명 정도의 고용이 창출됐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로컬의 현지 조립 공장을 만들어주기를 요구를 하는데 물론 라인 배탈도 하고 우리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엘핀스톤이라고는 현지 광산 장비 제작 회사랑 또 MOU도 맺고 먼저 뭔가 쇼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저기는 라인 메탈의 우리는 하나 디펜스 플러스 이스라엘의 엘빗이라고 하는 레이더 및 센서 업체 플러스 호주의 EOS라고 하는 회사가 연합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 우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체계 종합. 예. 모든 걸 다 가져와서 조립 담당이고요. 그러니까 EPC사의 EPC 담당인 거고 이 밑에 컨소시엄에 호주 업체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수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기대를 하는 거죠. 예상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네. 주식의 주식님이 레드백의 레이저 무기 장착 버전까지 만든다. 아, 레이저 이게 무기는 미국에서 이제 탄도탄 우리 천궁투 얘기 드렸잖아요. 네. 레이저 요격 시스템과 레이저 공격 시스템도 개발하고 있고 시제품 나오고 있는데 레이저 무기는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신나게 뜨는데 사실 독자들 중에서 밀리터리 매니아가 계시다면 제가 더 모를 수 있습니다만 레이저 무기 얘기는 없습니다. 네. 뭐 이게 다 이제 확정된 건 아니고 네. 가정이고 그런 네. 거니까 내년 6월에까지 네. 결정이 나는데 혹시 이게 된다면 5조 원의 장갑차를 또 뭐 5년여 동안 만들 거잖아요. 하나 디펜스 매치는 1.5조에서 2조 원 됐다가 3조 원이 되는 거예요. 네. 3조 원의 영업이 3천억 이상 나는 회사가 될 거고 하나 디펜스는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네. 나오진 않던데 상장사는 아닙니다. 비상장사이고요. 과거에 두산 DST를 하나그룹이 가져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그룹이 무언가 이제 종합방산회사로서 삼성 탈레스 가져와서 하나 시스템, 두산 DST 가져와서 하나 디펜스, 원래 하고 있던 하나 에어로 부분. 네. 그래서 뭔가 방산 쪽에서 수직 일관화 여러 아이템들을 다루고 있는 건 거죠. 예. 그러면은 네. 만약에 이게 수주에 성공하면은 저희가 주식을 사고 싶은 분들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자회사니까. 네. 아 그렇군요. 또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네. 정리를 네. 이제 좀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LIG 넥스원은 천궁. 천궁이 지금 어디였죠? 지금 똑바로 들었으면 지금 대답해야죠. 들었습니다. 호주. 아니었죠. 말레이시아. 사우디. 아, 사우디. 아, 사우디. 사우디. 죄송합니다. 사우디 옆에. 이게 뭐 2조 규모 하면 네. 막 대단한 거다. 그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제가 기억나는 게 꽤 많은데 이것도 K9 자주포. 네. 호주. 네. 네.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한 하반기에 레드백이라는 장갑차. 네. 네. 이게 되면 또 대박인 거. 대박이라는 거죠. 이 두 개를 탑픽으로 꼽으셨고 한국 항공우주는 기억이 안 나요. 가을쯤에 얘기를 안 드렸어요. 아 얘기를 네. 아 얘기를 안 드렸어요. 우리가 2018년에 떨어졌던 APT 사업과 유사한 ATT 사업이라는 전술운영기 교체 사업 미국에서 떴거든요. 오래 걸리긴 하는데 예전에 한번 APT를 떨어져서 시장에서 별로 기대를 안 하는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게 내년 가을쯤 아니요. 문제인지 타임라인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입찰이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 네. 아무튼 이거는 내년에 나오게 되면 이것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시청자분들도 같이 정리가 됐을지 저는 사실 이 무게들 얘기만 듣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굉장히 네. 벅찼는데 좀 재밌는 시간이 됐을 것 같다. 네. 뭐 인터넷 강의 듣는 것 같다. 방산 ETF 만들어달라. 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저도 ETF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렇군요. 네. 저도 복잡하니까 딱 ETF 있으면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 ETF 이름은 스타크래프트. 네. 알겠습니다. 또 박정현 차장님 개그까지 마지막으로 들어봤고요. 오늘은 저희 방산주 이야기해봤습니다. 기업 분석부의 최강식 연구위원 그리고 박정현 차장님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도 좀 재밌게 새롭게 그래도 쉽게 듣지 않았나. 최혜만 씨가 오늘 참 즐거웠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나가기 전에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누르고 나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